천재의 꼬리표를 떼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남자 김웅룡. 명석한 두뇌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어린 시절 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도 많이 기자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또 영어로 인터뷰하는 거 계속해서 하게 되니까 그게 귀찮았죠. 화려한 주목을 받으며 떠난 미국. 하지만 반복되는 생활에 그는 지쳐갔습니다. 그때 제가 사춘기로 왔어요. 과연 내가 뭘 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자체가 좀 행복하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게 꿈이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함의 가치를 알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김웅룡 씨를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신문이나 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네. 김웅룡 씨를 익히 너무 그 소문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요. 천재라는 게 꼭 앞에 붙었는데 어떠셨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그 천재라는 거를 네. 얘기하고자 하고 싶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아, 물론, 네, 예. 그 꼬리표를 떼고. 네. 김웅룡이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근데 그 네네. 평생 사실 그 꼬리표가 참 부담도 되시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럼 요즘에는 어떻게 그 아주 편하게 행복하게 잘 네, 지내고 계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강연 주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박수를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올라온 김웅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 저는 어렸을 때 천재란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천재란 소리를 들었는지라는 것을 지금은 그것이 아닌 나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또 소통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은 돌이 조금 지났을 때, 벽이나 벽에다가 낙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 같으면 뭐 부모님께서 이제 야단을 치시거나 했을 텐데, 그때 종이 뭉치를 이렇게 주셨어요. 펜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할아버님께서 한자를 가르쳐 주셨는데, 선비사자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건 뭐라고 느끼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행기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무 목자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건 뭐가 주 보이느냐, 그 제비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했고, 또 수학을 조금씩 배우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영어로 된 수학책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수학을 하고 싶어서 다시 영어를 공부했고 이렇게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4살쯤 돼서 한양대학교라는 데를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청강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신문이나 방송들에 좀 알려지게 되고 계속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기자부터 시작해서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도 찾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물어봅니다. 나중에 뭐 하고 싶으냐, 또 이거 문제 내는데 한번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저는 그게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취재가 오고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IQ 테스트를 했습니다. 너무 지겨웠어요. 7시간 넘게 테스트를 했고 그때 마침 아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출연하다 보니까 조금 더 주자 그래서 아마 210이라는 숫자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을 다녔으니까 제 또래 다섯, 여섯 살쯤 된 또래라든지 일곱, 여덟 살쯤 되면 초등학교 다닐 나이인데 초등학교들을 다닌 우리 또래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전 늘 혼자였고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한 열다섯, 스물 이렇게 차이 나는 그런 형님 누나들하고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고 마침 저희 부모님은 아버님은 물리학 교수였었고 어머니는 의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6.25 때 어려웠을 때 그런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마 교육관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대학원을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게 8살 때쯤 됐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대학원을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 저희가 있던 그 자연대학에도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렸고 어쨌든 대학원 수업을 이제 하는 과정에 이제 그 휴스턴에 있는 존슨 스페이스 센터라고 하는 나사에 그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8살 때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계속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구소련하고 미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뭐뭐에 대한 어떤 과제가 주어지고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그런 일만 계속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누구하고 쉬냐면 30이 넘는 아저씨들.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술을 마실 수가 있나. 운동을 할 수 있나. 운동을 해도 서로 이렇게 내기를 하게 되는데 뭐 저는 안 껴주려고 그러죠. 항상 저는 혼자 있었습니다. 한 4년, 5년 지났을 때 내가 과연 이건 뭘 하는 걸까? 아무것도 뭐 나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편지를 하면 조국과 나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라. 조금만 더 참아라. 이런 답변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나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출근도 잘 안 하게 되고 그 국장하고도 트러블이 있어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오니까 와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부모님들은 빨리 돌아가거라. 빨리 돌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당시만 해도 저희는 국민 소득이 아마 100불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가 가서 어떤 큰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아마 컸고 그거를 제가 짊어져야 됐던 어떤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직장을 다녀보자 해서 77년부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일 처음 두드린 게 서울에 있는 그 카이스트라는 곳입니다. 갔더니 지도교수 추천서, 그 다음에 재적 증명서를 가지고서 이런 데 있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습니까? 거기서 뭐냐면 졸업장이 없어서 안 됩니다.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의 물정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러면 대학을 입학을 하려고 원서를 냈는데 원서도 안 받아줍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돼요. 졸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검정고시를 2년에 걸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그 시험 보기 한 두 달 전에 가서 체력장을 딱 보고 있는데 앞에 기자들이 쫙 나타난 거예요. 대학원을 마치고 IQ 210에 나사에 근무했던 학생이 대학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패한 천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제가 어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아로까지 바로 앞에서까지 사진을 찍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때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 한 해는
그래서 간 것이 지금 그 고향가도 같은 충청북도 청주입니다. 거기서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라는 곳을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전공도 바꾸고 토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계속 놀러 다녔어요. 미팅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MT도 가고 그 동아리라고 하는 거 있죠? 동아리도 한 7개 들어서 계속 다녔습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하고 야학이라고 하는 것도 다니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마침 거기서 살고 30년 이상 살고 있었던 지방공사인 충북개발공사로 창단 멤버로 입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힘들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노력을 하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보람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좋은 직장 다니다가 왜 지방에서 그런 직장을 다녀? 저는 이 직장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좋다는데도 아 그건 아닐 것이야. 왜냐하면 그 보통이다 평범하다고 하는 잣대가 저는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대학 다닐 때 동문회라는 거 있죠? 동문회는 자연스럽게 얻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동문회가 가고 싶어서 동문회 일부러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시켜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고등학교의 교과, 그때 반, 교화, 노래 다 공부해가지고 가서 노래를 불러서 간신히 들어와라 이렇게. 남들은 쉬울지 몰라도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늘 얘기하는 아 우리 평범해 평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프지도 않아야 돼요.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 돼요. 나도 건강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돼. 그래야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뭔가를 다른 거를 자꾸 추구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그 평범하다고 하는 것이 참 좋지 않나. 그거를 추구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특수한 거, 특별한 걸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게 하면서 소통을 안 하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예요. 아 이걸 해봐야지. 남들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쫓고 있는 거죠. 그게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평범하면서도 정말 어려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반문해 보시고 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도 예전에 오늘 나오신 김은용 씨 때문에 야단을 부모님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이 학생은 4살 때 미적분을 푸는데 너는 지금 몇 살에 뭐도 못하고 있다고 맨날 그냥 이렇게 야단 맞았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네, 참 만감이 교차하네요. 네. 아무튼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그 지혜를 주셨는데 자 여러분 그 공감 의견단 이제부터 공감 온도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잡으셨죠?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공감 온도는 어떨까요? 자 공감 온도 94도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암으로 장기 4개를 잃고도 건강을 되찾은 황병만. 강연 주제 1%의 공감 온도는 95도. 사업 실패를 딛고 재기에 성공한 탁구치 노점상 전영근. 강연 주제 과거의 나를 버리는 용기의 공감 온도는 95도. 진정한 행복을 찾은 IQ 210의 천재 김옹룡.
강연 주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의 공감 온도는 94도였습니다. 세 분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하신 세 분의 한번 소감을 들어볼까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 털어놓고 나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제 네. 나름대로 이렇게 어렵게 암을 이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나왔어요. 예. 근데 이렇게 눈동자가 너무너무 그냥 막 심쳐서 네. 오히려 제가 이제 힘을 얻었고요. 예. 저도 열심히 살 테니까 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삽시다. 네. 그리고 김은영 씨께서도 네. 오늘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하시고.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전에 저는 이제 이런 뭐 있을 때는 별로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벌써 나이도 조금 들었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한 번씩 또 서로 소통을 해 가는구나. 아. 네, 이런 생각이 들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방송 체질이신 분 전영근 씨는 어떠셨습니까? 아이 괜히 아까 엄살이셨어요. 네, 너무 떤다고 해서 제가 다 걱정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하시고 나니 글쎄요, 무지하게 떨었는데요. 네. 그래도 하니까 하게 되고만요. 예. 그래서 오늘 하시고 난 마음은 어때요? 네. 시원하세요?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데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앞으로도 좀 힘드시라도 열심히들 용인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신 세 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온 그 흔적이 얼굴에 다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거울 보시면서 아, 나도 아주 멋진 인생을 담은 내 얼굴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각오를 한번 다져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인생을 얼굴에 한번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강연백도 씨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